몇 달 전에 LG 디스플레이 직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근로시간이 비상식적이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실제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죠. 네, LG 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는 올해 5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한 결과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LG 디스플레이가 법정 연장 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 관리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 7120시간에 걸쳐 연장 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노동부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는 사내 조직 문화 개선 조치를 준비 중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 문화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비대위 측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임직원들의 중압감과 또 피로도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